네, 앞서 시작하면서 잠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유통소비주 오늘 좀 점검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소비 유통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뷰를 갖고 계시나요? 앞서서 계속 얘기 나누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네. 물가 상승, 뭐 금리 부담, 그리고 환율까지 더해지면서 이 소비자에게 그 느껴진 부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분명히 이제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꼭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 네네. 예를 들면은 내구 소비재 아니면 사치재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필수 소비재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하는 소비재들은 좀 그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를 실제로 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판매하는 플랫폼 채널들에게 좀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재를 좀 나눠서 보자.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를 하는 데들은 어차피 경기가 어려워져도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쪽은 지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소비 지출의 변화를 보면 상품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서비스 부분은 여전히 지출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비스 지출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견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 지출을 나눠서 볼 때 원래 우리 올해 상반기 들어서 소비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줬던 이슈는 엔데믹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엔데믹에 또 큰 변화를 준 그 소비 중에 하나는 서비스 지출의 회복 그리고 상품 또는 재화 지출의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과 비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도 사실은 서비스 지출은 조금 더 세게 회복이 돼야 되고요. 네. 상품 지출은 좀 더 둔화되어야지 오히려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애초에 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서비스 지출을 마음껏 못 늘리고 재화 지출을 또 마음껏도 줄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엔데믹이 되고 놀러도 가고 외식도 많이 하고 네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외식 물가 너무 비싸니까는 그 사 먹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밥을 어느 정도 좀 더 지속해야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잘 이해가 되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쪽은 미중 무역 갈등도 신경이 쓰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아직 엔데믹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도 하고 있고 이런 이슈 때문에 고민은 되는데 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 쏟아붓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를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게 고민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실제로 지금 중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그 락다운에 대한 규제 워낙 네.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소비재들이 2분기 실적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6월부터는 좀 풀리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풀린 것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그에 따른 풍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우리가 반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놨던 것 그 시기 그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만큼 정부에서 그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라고도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아주 좋은, 자연스럽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노력해보자 이런 뭐 흐름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중국 그 소비재 중에서 원래도 잘하는 회사들, 네네.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더더욱 좀 주목을 받고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옥석을 한번 가려주시죠. 지금 상황에서 소비 유통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좀 해보겠다. 보통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어디를 좀 중심을 두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컨셉들로 네. 다양한 섹터 그 추천들이 또 용어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이 소비재가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라고
뭐 묻는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입장입니다. 저희 네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소비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확 화랑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게 분명하고 또 필수 소비재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성장을 하는 다른 섹터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좀 적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더 방어주로서의 성격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 소비 유통주는 방어주의 성격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실 때 주도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네. 방어주로서 나는 그래도 몇 종목 담아보겠어라고 한다면 네.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금 유통과 뭐 패션 이런 쪽 전체적으로 나눠서 봤을 때요. 네. 뭐 인터넷이라든가 지금 유통에서는 실제로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들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사치제를 파는데 어떻게 실적이 좋을 수가 있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명품이나 사치제, 명품에 해당하는 사치제 같은 것들은 현재 우리가 아직 원활하게 해외여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소비는 여전히 백화점 채널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실적이 좋은 것은 맞으나 그럼 내년에 혹시 여행이 풀리고 조금 더 활발하게 외부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소비재 비중이 좀 높은 채널 그리고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좀 높은 회사들을 좀 꼽아보자. 방어주로서의 성격도 네네.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꼽아보자 했을 때는 이마트나 GS 리테일 같은 종목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다 공통점으로서는 필수 네. 소비재에 좀 집중하는 회사들이고 또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좀 지출하는 비용을 많이 줄임으로써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호텔과 같은 우량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호텔을 가지고 있죠? 이마트도 호텔 가지고 있나요? 조선 호텔. 아, 이마트가 조선 호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호텔 사업도 가지고 있고 아까 필수 소비재를 파는 회사들 그렇게 본다고 하면 GS 리테일하고 이마트가 하반기 소비 유통주 중에는 그래도 담을 만한 종목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내 이슈는 아닌데 쿠팡 얘기도 저는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최근에 미국 증시를 살펴보다 보면 쿠팡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걸 꽤 보게 됩니다. 쿠팡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는 건가요? 아무렴은 연초에 정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네. 아마존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월가에 있는 그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성공 경험을 겪은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사세를 확장하게 된다라면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그 선례를 본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죠. 그랬을 때 쿠팡이 2분기 실적에서 적자를 의미 있게 좀 줄였습니다. 그게 일단의 신호탄으로 될 수가 있고 하반기에는 그럼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제 당연히 그런 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많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가령 상반기 이미 했지만은 멤버십 그 비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업체 수수료를 올린다. 풀필먼트 사용 수수료를 올린다. 네네. 올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마존과 같은 회사랑 좀 다른 부분이 뭘까?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는데 한국은 시장이 일단 좁습니다. 이 쿠팡이 해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죠. 어쨌든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좁은 시장에서 온라인 경쟁이 여전히 심하고 또 과점 사업자가 아직은 아니라는 점 그걸 감안하면은 어디까지 수익 모델을 네. 배타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가져오신 픽한 종목 중에 두 개가 더 있네요. 제가 이걸 네. 못 들었는데 FNF하고 화성엔터프라이즈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FNF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 중국에서 가장 지금 좀 잘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이런 노이즈,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시끄러운 것에도 좀 구애받지 않고 실적을 계속 잘 낼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고요. ODM 수출 업체가 많이 빠져 있어서 여기에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한세실업, 영업무역, 화성엔터프라이즈 이 세 개 종목이 이제 중심군입니다. 이것 중에서 가장 회복이 덜 됐고 또 환율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화성엔터프라이즈가 좀 눈길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견조하게 가고 있는 게 이제 FNF라고 보이고 네. 그다음에 ODM 관련해서 너무 시장이 지금 등한시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가질 만한 게는 화성엔터프라이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개 종목 그래도 하반기에 좀 관심 가져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GS 리테일하고 이마트
이마트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FNF, 화성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아까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내가 포트에 경기 방어주를 한두 개는 담아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네 종목 고민 같이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현증권의 서정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